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3,000. 요것도요. 한 6m는 될 것 같은데. 6m. 자, 지금 요 나무가 한 그루에 지금 3천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3천만 원씩. 뭐 여기 사장님은 뭐 아쉬울 거는 없어요. 그냥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현지에서. 그래서 업자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손님이 있어요. 근데 내 농장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농장을 이제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 나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 3천에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심어주는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500만 원 안 남기겠습니까? 작업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작업비만. 작업비만 최하 200만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차 띄고 포 띄고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최하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3,000이면은 이게 4,500원 최하, 4,500에서 5,000원 받아야 이게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농장에 있는 물건 팔려고 그러지 남의 농장 물건 사가지고 돈 몇 푼 안 남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자, 심었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보상 없어요. 만약에 죽은 나무를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3천에 절대 안 팔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떠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돈 주고 사듯이.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갔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농장 사장님은 그냥 봉을 떠서 크레인 불러다가 차에다가 실어주면 땡이에요. 죽든지 말든지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배상 책임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6천 이상 넘어야 그나마 다시 죽었을 때 갖다 심어줘야, 그러면 또이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6천 이상 불러야 그나마 뭐가 남아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죽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나무를. 그래서 가격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3천에 파는데 만약에 내가 농장 주인이야. 이 나무는 때려 죽어도 갖다 심어도 안 죽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서 그냥 6,500, 7,000 부르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아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3,000짜리 아 이거 보상해가지고 보상받을 생각하고 7,000으로 사겠어 나는. 왜? 죽으면 이거랑 똑같은 나무 심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자, 그런 협의가 된다는 거죠. 7,000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뭐 한 4,500, 뭐 5,000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면은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금액, 그래서 그게 원 금액이에요. 그게 원 금액. 여기 사장님은 딱 떠주면 그만이에요. 나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갖고 가서 살리는 건 네가 알아서 살리라는 거야. 그럼 보상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무조건 더블로 올라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안 되나? 외매사 되나? 그죠? 자, 그러면 정상 금액이 최하 5천에서 정상적으로 팔면 이거 따블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어버리면 갖다 심어줘야 되니까 한 번은. 그래서 정상 금액으로 치면 이게 6천, 7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가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영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되고 여기저기 정보들이 막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거든. 찾아다니니까 직접 오면 조경업자가 아니고 개인들이 손님이 오면 아 우양 우리는 여기서 실어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 업자 만나면은 가서 심어주고 살려주고 죽으면은 따블로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 금액이 7천이니까 아 현지 금액으로 3천 4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면 가서 심어줘야 됐거든. 그때는 업자들끼리만 알잖아. 아 어느 지역에 무슨 지역에 가면 얼마짜리 소나무가 있다 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그때는 업자들이 여기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떠다가 심어줬단 말이에요. 3천 주고 사서 가가지고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건비 빼고, 뭐 포함하고, 보상해주고, 죽으면 보상해줄게. 그러면 이게 3천이니까 3천 보상해주면 6천. 아, 여기 작업비 1,000만 원. 그래서 7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막 넘치니까 막 찾아다니거든. 7천짜리 3천에 사다가, 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당신한테 뭐라고 안 할게. 그 대신 이거 물건 깎아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천이에요. 정상적인 금액이면 6천, 7천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상차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업자들이 갖고 가면 뭐 훨씬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 아 마찬가지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무? 이게 산지 가격이 3천이니까 말하자면 도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가. 아우, 산모기가 있어가지고